10월 27일 일요일, 나의 아침이 시작되었다. 이날은 올 시즌 첫 시합이 있는 날이었다. 대회 당일이라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진 않는다. 똑같은 일상처럼, 원래 일상처럼 하는 것. 내가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다. 연습은 실전처럼, 실전은 연습처럼. 난 이 말을 믿기 때문이다. 야, 월드컵 사람들 진짜 안 본다. 취향이야, 취향. 그지? 깜짝 놀랐어. 아니, 나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. 어떡하냐, 이거? 2,000명 봤는데? 경기가 너무 안 올라와 있어갖고 뭐 볼 수가 없어. 와, 진짜 잘하면 밀라노 때 금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. 느낌이 그냥 그래. 아까 천미도 봤는데 아예 비벼지지가 않으니까. 여자 천미터? 어. 맞아. 그냥 아예 애들이 그냥 숭숭숭숭 다 지나가잖아. 맞아. 1500도 단진 이렇게 사면 금메달 따겠냐고. 아니 빨라, 너무 빨라. 원래 이렇게 하면 지원이가 이렇게 누구 걸면서 타면 못 나와야 되는데 그냥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냥 지나가. 보냐고 이거. 올림픽 안 봐 이거. 이렇게 해서는 안 봐. 딱 첫 종목 말아먹는 거 보고 이제 어? 볼 필요 없겠다 하면서 안 보지. 희망회로 돌려서 볼 건데. 아, 희망회로? 아, 축구 같은 느낌으로? 지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네 막 이런 거. 아, 오케이. 아, 희망회로. 아, 희망회로 타면서. 아, 항상 그랬다고. 대회날의 공기는 늘 무겁다.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를 짓누를 것 같은 압박감이 있다. 이 마음을 느낀 지도 어느덧 30년이 됐다. 대회장에 오면 스케이트 날 검사를 제일 먼저 한다. 스케이트 끝이 날카로운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. 안전 문제 때문에 늘 한다. 야, 너 화성에서 해? 맞아. 어디서? 아, 너 목동으로 옮겼어? 어때? 재밌어? 너 서울서 타는 거지? 몇 학년이야? 4학년. 이렇게 경기장에 오면 어린 친구들과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다. 제 마음이 통한다. 그만 타라고. 네. 조금만 힘가 있는데 힘나. 조금만. 조금만 더 타? 정수 타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정수 타니까. 네. 정수 그만할 때 같이. 아, 그래. 같이 그만 너. 네. 한나 한시에 네. 은퇴시켜내거든. 네.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모두가 나를 걱정해준다. 가는 길에 준서를 만났다. 그냥 그 전이 좀 포근해서 좋았던. 아, 그거서 없어요. 그냥 탄제. 후배도 나의 안녕을 응원해준다. 근데 너네 한방 싸움 하면 될 것 같은데, 그냥? 한방 싸움 하면 될 것 같은데? 너 어떻게 탈 건데? 시합 때는 경기 전에 소속팀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. 완전 깝깝한 상황. 아마 레이스 해도 똑같이 힘들걸? 그냥 얼음이 좀 그럴 것 같아, 그냥. 서로가 훈련하는 과정이 같다 보니 팀 내에서 전략을 많이 짜고 난다. 이렇게 대화를 한 뒤에는 나의 고민도 깊어진다. 레이스는 어떻게 풀지, 어떤 경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지 생각이 많아진다. 쇼트트랙은 개인전 경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진다.
이 시간은 정말 고독하다. 에이! 아직이야, 아직이야! 아랑이야, 아랑이야! 아랑이야! 같이 나온다! 자, 조절해, 조절해! 같은 팀 선수가 뛰고 있으면 응원도 함께, 전략도 함께 외쳐주며 레이스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안 돼! 김 선수! 아오! 잘했어. 아랑이는 부상 복귀 후에 첫 경기였는데 첫 경기 스타트를 잘 맞춰서 다행이었다. 김 선수 지금 시선을 받았는데? 진짜? 아니, 아니. 아, 연습 때 못 보던 모습이었어. 아, 나는 처음이야. 아, 나 진짜. 성우야. 부럽다. 혹시 그사람 진짜 이러면 슬슬 내 시합이 다가오고 있었다.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의 스케이트를 보면서 혹시나 모를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장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. 이 경기 이후에는 바로 나의 경기가 시작된다. 앞 경기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경기를 풀었을까 사색에 잠기곤 한다. 쇼트트랙 경기는 역시나 늘 치열하다. 올 시즌 첫 경기, 첫 경기장에서 첫 발을 내딛어 본다. 가장 떨리는 순간, 첫 발을 내딛으면 오늘 나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된다. 3대 선수로 나선 대한이는 얼마 전에 부상을 입어서 기권을 하게 되었다. 올 시즌 나의 첫 경기는 나 홀로 레이스를 하게 되었다. 이 와중에 팬분들이 나를 향해 쳐주시는 박수는 언제 들어도 힘이 난다.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. 첫 경기는 1500m로 13바퀴 반을 도는 종목이다. 매번 수싸움을 하면서 레이스를 하였는데 이날은 혼자 돌고 있으니까 주목은 받아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해지는 레이스였다. 나홀로 레이스가 끝났고 경기장에는 환성 소리가 채워졌다. 감사하다. 올 시즌 첫 시합이 끝났다. 올해 5월부터 훈련해온 결과가 나홀로 레이스로 끝이 났다. 이름이 뭐야? 어? 태인. 아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시합을 혼자 타는 느낌으로 타는데 소개해서 서울 일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진짜 소속 없는 떠돌이가 혼자 빙상장 활주하는 느낌이라 좀 마음이 상했어. 그때는 어땠어? 그 1500 혼자 레이스하고 어떤 느낌이었냐면
피겨에서 갈라쇼 하는 느낌이었어. 전 관중이 나만 바라봐 주니까 그것도 죄송하더라고. 이런 느낌. 포토트랙 시즌이 시작되었다. 2025년 4월에는 나의 쇼트트랙 인생의 기로가 서 있는 선발전이 기다리고 있다. 나의 쇼트트랙 인생의 종착지는 어딜까? 알 수 없는 종착지를 향해 나의 걸음은 이미 시작하였다.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 자신에 대해 후회는 없다 외치며 스케이트를 시원하게 벗는 그날을 기다린다. 이 기다림, 4월의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.